자, 마사는 원문 큐티를 하는 세계 최초의 원문 큐티입니다. 여러분들 한글로 읽어도 말씀을 적용하는 데는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읽으면 훨씬 더 정확하고 바르게 읽을 수 있죠. 영어보다 더 정확하죠. 그리고 원문의 개념도 있고요. 또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할수 없으면 안 돼요. 여유가 안 되는 분은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건할수 없는데 할수 있으면 원문으로 읽으면 좋다. 이게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한글로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고요. 본문을 뭐 학생들이나 이런 본문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commandment is a lamp and the teaching a light and the reproofs of discipline are the way of life. To preserve you from the evil woman, from the smooth tongue of the adulteress. Do not desire her beauty in her heart, in your heart, and do not let her capture you with her eyelashes. For the price of a prostitute is only a loaf of bread, but a married woman hunts down a precious life. Can a man carry fire next to his chest and his clothes not be burnt? Or can one walk on hot coals and his feet not be scorched? 29절에 35절까지 특별히 음란 또 그런 데 대한 욕망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So is he goes in to his neighbor's wife. None who touches her will go unpunished. People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appetite when he is hungry. But if he is caught, he will pay sevenfold. He will give all the goods of his house. He who commits adultery lacks sense. He who does it destroys himself. He will get wounds and dishonor, and his disgrace will not be wiped away. For jealousy makes a man furious, and he will not spare when he takes revenge. He will accept no compensation. He will refuse though you multiply gifts.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주로 23절부터 보면 특별히 이 정욕에 관한 욕심, 간음 이런 것들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도록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단어들도 이제 잠언에 나타난 단어들을 보케뷸러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성경 마무리하고 단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단어를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자,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잠언에 관한 단어죠. 잠언에 관한 6장인데 이 7장까지 가버렸네요. 7장이고 여기서부터 봐야 되네요. 자, 잠언 보케뷸러리는 또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보면 자 잠언 오늘 23절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잘안 나오는 단어들 뭐 이런 단어들 또 잠언에서만 특별히 나오는 뭐 이런 레시 뭐 마하소르 뭐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단어들은 조금 보케뷸러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제 보케뷸러리가 많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또 없어졌는데 다시 보죠.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 오늘 23절부터 나오죠. 23절부터 쭉 올려가지고 제가 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자, 23절 없고 23절 여기서부터 단어를 보겠습니다. 네르 등불 그리고 토라. 토라를 우리가 흔히 그 율법만 아는데 가르침이란 뜻이 더 많아요. 오경에서는 토라 율법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무사르는 훈계라는 말이에요.
instruction, 그리고 토카하트, 책망, 낯선 여자, 그 다음에 노크리, 그 다음에 헬카, 혀에 발린 말, 탐레다 하마데, 아프 아파임, 좀더 크게 해야 되겠네요. 아프 아파임, 히브리어 점이 잘안 보인다. 이런 분들은 이제 눈이 많이 나빠지신 분들이죠. 조나, 매춘부, 이샤, 여자, 빵덩어리, 기카르, 그 다음에 차이드, 사냥하다, 헤크, 품, 숯불, 가할, 유제, 낙함, 라아브, 배고프다, 멸시하다, 부즈. 뭐이 정도 하면은 웬만한 단어는 다 커버가 될 줄로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어들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요. 거의 뭐한 1000페이지 넘을 것 같아요. 그 마사에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은 단어가 들어있는지, 여기 있는 게 금방 요 뒤에 있는 거, 몇 가지는 여기 나와 있죠. 33절부터 해가지고, 좀더 크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재산, 가늠하는 자, 나아프, 그 다음에 생각, 레브, 모자라다, 핫사르, 상처, 내가, 불명예, 갈련, 모멸감, 헤르파, 궁휼을 베풀다, 하말, 불쌍히 여기다 이런 거는 하나고요. 그 다음에 코페르, 보상, 이런 단어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옛날에 이 번역할 때뭐 6, 7년 전에 다뭐그 번역 과정과 번역할 때 보면 사람들이 번역본 결과만 내놓으면 번역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디서 뺏겼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아,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생각한 거는 제가 지금은 이제 적중했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하면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면 뭐 번역한 게 없냐? 번역한 게 있어도 단어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건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 중에 어떻게 이 번역의 과정에서 단어를 정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어도 일치하지도 않고요. 왔다 갔다 하고. 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번역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이런 번역의 정확한 과정과 지침을 줄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전을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인트로덕션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23절부터 보도록 하죠. 뭐 다른 거좀 줄이면 되니까요. 자, 해석 바로 들어갑니다. 키이는 네르는 등불입니다. 미츠바는 명령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 미츠바, 계명으로 하는데, 계명은 계율, 뭐, 불교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명령이 좋아요. 명령은, 여기 보면, 등불이고, 그 다음에 토라는 율법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데서 법, 율법으로 번역하지만, 여기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가르침은 빛이다, 오르. 그리고 딱 단어, 그리고 배는 그리고죠. 대략 길이다. 생명, 하임, 생명. 생명의 길이다. 뭐가요? 그 다음에 토크호트, 토카흐, 요 단어 나오죠? 토카호트. 토카호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나오죠? 리프리맨드, 책망. 책망은, 그리고 훈계. 훈계와 책망, 또는 훈계의 책망은 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무사르, 훈계 또는 뭐 이런 책망, 토크호트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자문의 단어예요. 미츠바, 토라 뭐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호크마, 지혜 이런 거 있잖아요. 테부나 이런 거. 킨네르 미츠바, 베토라, 오르, 베데레하임, 토크호트, 무사르. 히브리어가 어렵지 않는 거는 뭐 딱딱 단어 몇개 이렇게 나열하면서 뜻을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레는 투 인피니티브, 그 다음에 쉐마르하 이렇게 이제 되죠. 약간 이제 뭐 쉐모르카 그렇게 되죠. 이게 월대 샤마르인데 요때 쉐모르가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쉐바가 무성쉐바로 짧아져요. 이럴 때는 오가 많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 거의 오로 돼요. 거의 그렇다 보면 돼요. 리 쉐모르하. 그러니까 내가 지킬 때메 에셰트. 그래서 24절에 악한 여인으로부터 낯선 여자 알아. 요것도 나오네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나크라기보다는 카메츠아트브로 노크 짧아지니까 노크리아 이방 여자 야니까 여자죠. 노크리가 이방인이니까 그래 혀 에서부터 그 다음에 헬카트는 여기 나오죠.
헬카트는 혀에 발린 말에서부터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막 유혹을 이기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리 쉐모레하 이제 지키는데 내 자신을 지키되 너를 지키라 지키도록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을 다 갖고 있으면 메에셋 여자 악한 여자. 그래서 악한 여자에서부터 너를 지키도록 한다. 그죠? 어떤 혀에 발린 말 이런 거 써서 지키도록 한다 이 말이죠. 이 낯선 이방 여자의 혀. 리 쉐모르하 메 에셰트라 메헬 카트 라숀 노크리아 이렇게 읽으면 되죠. 25절. 그리고 알 하지마 말아라. 하모드는 욕망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호메드 하마드 이러면은 뭐 내가 탐내다. 그래, 십계명에 보면 로타 헤모드 나오잖아. 이거네요. 요거. 탐내지 마라. 이런 말인데, 욕망하지 마라. 25절에. 뭘 탐내지 마라. 욕망하지 마라. 뭐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5절. 25절도 여러분, 보세요. 발음에, 알, 타헤모드, 요프. 요것도, 야보다는 오 발음이 되죠. 짧아진 거예요. 여프 야. 원래는 야빼 야빼인데 아름다움.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마라.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져 배 레바프가 내 마음을. 그리고 뭐 세상에서 보면 뭐 그런 게뭐 아름다운 거로 생각하는데 결국 그거는 뭐 정욕에 불과하다. 여기 보면 레바프가 내 마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알. 그리고 그다음에 탁. 티카크는 라카크는 라카 취하다 너는 취하지 마라 뭐를 아페하 그 눈썹에서 이제 눈꺼풀이 너를 그러니까 눈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주 뭐 중요한 문법은 뭐냐면 이 카메츠 하툽에 대해서 오늘 막 많이 나오네요. 무려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가 나왔어요. 연달아서 24절, 25절. 그래서 오늘은 24절, 25절을 통해서 문법, 카메자투브는 어떻게 되느냐. 주로, 짧아질 때, 오가 된다. 그러니까 짧아질 때는 이렇게 음을 끊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노크. 그 다음에 모르. 그 다음에, 금방 또한개 나왔죠. 예. 요프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알 타흐모드 요프 야흐 리리베 레바프하 베알 티카카하 베 아프 아페하 이렇게 읽으면 되죠. 여자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제 이런 거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같은 거죠. 기인은 베 아드 인해서 바아드가 보통 인해서 뭐뭐를 인하여 이샤 그 여자를 인해서 존아 존아는 이제 장녀 같은 거예요. 기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존아를 여호수아에서 그죠? 근데 기생은 옛날에 꼭뭐 음악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장녀라고 해야 돼. 존아 장녀 이씨 존아 장녀 장녀를 인하여 여기 보면 매춘부 매춘부도 괜찮네. 매춘부를 인하여 아드, 그다음 키카르, 라헴. 라헴은 빵이고요. 레헴, 키카르는 덩어리로 가고. 그래서 매춘부제라에서 방한더리까지 가고. 그다음에 베에셰트 이시. 에셰트는 아내죠. 사람의 아내는 네페시 생명 또는 예카라. 그리고 다추드. 다추드, 추드. 여기 추드는 사냥하다. 차이드에서 나왔죠. 추드. 그래서 사냥하다. 슈드, 너는 사냥한다. 그죠? 또는 뭐, 그 사람의 아내가, 3인칭 여성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여자가, 그다음에 그 약하르, 약하르는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귀중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죠? 다른 사람의 아내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내하고 이렇게, 불륜이 되면 결국 자기 생명이 이제 사냥당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3천 년 전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그 7계명 가늠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자문적인 그런 말씀이죠. 기 베아드 이샤 조나 아드 기카르 라헴 베에셰트 에시 네페시 예카라 타츠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27절. 그래서 사람이 여기 보면 하 이게는 이제 어문사겠죠. 그 다음에 야흐테, 야흐테는 하타트. 그래서 앉겠는가 아래서 이시 사람이 불 가운데 배 해커는 이제 여기 보면 품이라는 뜻이죠. 해커 보슴. 그러니까 그 품에서 그의 품에서 사람이 불을 요 불이죠. 요 사람이 이시고 요건 애시 불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품에 불을 사람이 요 품으면 하타 가지면 그리고 우 베가드 그 옷이 또한 로 하지 않겠는가. 사라프는 타다 이 말이죠. 티는 그것이 3인칭 여성 나는 이제 복수형 그것들이 타지 않겠는가. 결국은 뭐 불을 들고 있으면 탄다는, 욕망을 들고 있으면, 정욕을 들고 있으면 결국 망한다 탄다 그런 말이죠. 하 이렇게 않겠느냐 어문사. 오늘 또 어문사도 되겠죠. 어문사 오늘 어문사도 문법에서 자꾸 이제 설명하면서 늘려주면 문법이 되죠. 그래서 요걸 살려서 읽으면 하 야흐테 이시 에시 베 헤코 우 베가 다이블로 티 사라프나 이렇게 읽으면 되죠. 28절. 그리고 이 만일에 할라크는 그따위 말이죠. 그가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어디에 알 그다음에 그다음에 갈 가할 이 가할이 이제 숯불이에요. 그래서 게할림 이거는 하는 이제 정관사겠죠. 그 숯불들에 사람이 그러면 그 발이 그의 발이 락을 라이브 그의 발이 로 그다음에 티 카베나 요 카쿠아 또는 카바 이게 뭐 발이 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좀 사투리 같은 느낌 드는데 발이 데인다 여기 보면 뭐 숯불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되지 카베나. 그래서 원형은 카바 이렇게 하면 되죠. 임예 할렉 이시 알하 게할림 베 라글라이블로 티 카베나. 29절. 그래서 이같이 캔 이같이 하바 가는 자엘 에셰트 아내 여자 레에는 이웃 그의 이웃의 아내에게 가는 자. 옛날에는 뭐 특별히 이제 눈이 마주쳐 그렇게 할 때는 요 예나케 나카는 이제 무지하지 않다 그냥 두지 않는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악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나카인데 무죄로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익톨 미래형의 첫 번째 어간에 붙은 따개시는 니팔형이죠. 그냥 두어지지 않는다. 무죄해지지 않는다. 콜 모든 녹에 만진 또는 바그 여자를 접촉한 만진 그러니까 건드린 이런 뜻이죠. 자, 겐 하바 요 합바 해야 되겠네요. 중복점으로 봐야죠. 합바 엘 에셰트 레에훌로 이카 이것도 중복점이죠. 이카 이크 예, 인나케 니언 들어가야 되나 인나케 긴멸이 아니고 눈이니까 인나케 콜하 노 그다음에 노게 노게 노게야 바흐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됩니다. 30절. 그리고 로 하지 않는다. 바자즈 보통 이거는 멸시하다. 3인칭 복수겠죠. 그들은 멸시되지 않는다. 뭐 하는 자에게 간합어 도둑질하는 자 를 멸시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이런 경우에 키는 웬 어떤 경우에 그다음에 간합은 도둑질하고 갈때 그가 라 그다음에 말레 채우려고 나프시 그 자신을 채우려고 배가 고팠던 거죠. 키 그다음에 레아브 배가 고파서 채우려 갈 때. 그러니까 정말 생존의 어떤 문제. 굶어 죽는 상황에서 훔쳤을 때는 그렇게 여기 보면 바자제 경멸받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죠.
너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생계범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가 많죠. 로 야부즈 라 가나바키 이 게노브 레 말레 나프쇼키 이르아브. 그럴 때는 뭐 도둑질하는 문제를 지금 언급하죠.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정욕의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31절 그리고 베님 요것도 짧아지죠. 님자 발견되었을 때에 예 샬렘 그는 갚아 그는 갚아야 된다. 근데 시바 시바는 쉐바니까 타임 7배나 갚아야 된다. 에트콜 모든 혼 재산이죠. 베튼 집이고 그 집이 이텐 낼수 있는 가지는 그런 재산에서 갚아야 된다. 7배나. 옛날에는 도둑질해 가지고 뭐 1,000만 원을 훔쳐갔다 7,000만 원 7배나 갚아야 된다. 오늘날도 공공기관에서 뭐 훔쳤다 이러면은 7배를 갚아야 되는데 한 배도 안 갚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나라의 모든 이 뭐라 그러죠? 안에 그것들이 다 틀어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옛날에는 남의 거 가지고 7배나 갚았다. 이게 이제 아주 성경적인 그런 3000년 전에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나. 베님사 예샬렘 시바 타임 에트콜 혼 베토 이텐. 오늘 카메츠 하트 많이 나오는데 이 콜은 무조건 카메츠 하트예요. 칼은 없어요. 콜이에요. 콜 호코마. 아까 나왔던 짧아지는 그 쉐바 무승 쉐바 앞에 음들 거의 다. 자 32절 그리고 나아프는 가늠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출애굽 20장 로 티그노브 또는 가나브는 참 도둑질이고 로 예, 어떤 나프 로티나프 가늠하지 마라. 이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핫사르 레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미련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번역 잘못됐어요. 핫사르는 없다 레바 마음이 없다 생각이 모자란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직역행이죠.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나중에 번역을 좀 재현해서 고쳐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고쳤죠. 잠언 6장 32절에 개정 뭐라고 돼 있는지 시편 잠언 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여자와 가늠하는 무지한자라 무지하다 무지하는 단어도 하나고 우리 히브리어는 단어도 두 개잖아요. 무지한 게 아니고 핫사르 레버 생각이 모자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시히트 그래서 원문으로 읽어야 정확해요. 여자와 가늠하는 자는 생각이 좀 모자란 자다. 정욕에만 이끌리지 좀 사고 이성이 좀 모자란 사람이다. 단순하게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결국 마시히트는 파괴한다. 나프쇼 그 생명을 그 영혼을 파괴하는 거다. 후 그는 그리고 야아세 행한다나 그 여자와 파괴하는 일을 행한다. 여기 보면 삼위일체 전미어 나그 여자 그는 그 여자와 그가 행한 모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육적인 실제로 몸과 몸이 닿은 이런 것들은 영혼 파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간음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노에프 이샤 하사르 레브 마시히트 나프쇼 후 야아센나 마지막 절 오늘 그래도 뭐 아까 6, 7분에 시작했는데 거의 마무리하네요. 자 그리고 그 여기 보면 내가 그 다음에 백갈련 이렇게 돼 있죠. 내가 33절에 보면 상처 상처가 있겠죠. 상처와 갈련은 불명예 그리고 임자 발견되고 그에게 있을 것이고 헤르포트는 이제 뭐 창피 모욕 이런 거죠. 헤르파 요거 헤르파 헤르파트 헤르파토 그의 어떤 모멸감 치욕 이런 것들을 로그 다음에 티 마케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그냥 그대로 가니까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미리. 자 내가 왜 갈련 임자 왜 헤르 파토 로팀 마하 팀 마흐 헤팀 마헤 중복점이니까요. 중복점 앞에 모음으로 있으면 팀 마헤. 자 34절 그래서 기 이는 요거는 킨 짧아지죠. 무성이 되죠. 킨아
희나는 이제 질투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열정이란 말도 있어요. 이사야에서 기나다도나 여호와의 열정, 열심이라고 돼 있고 기나 여기에는 질투가 돼 있죠. 이게 질투가 되어서 하마트 가베르 남편의 어떤 하마트 분노의 질투가 되어 별로 하말은 이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죠. 이약흐몰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가 배움 복수의 날 낙함은 이제 복수 예. 벤전시 낙함 아까 낙하는 무지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단어를 많이 아셔야 돼요. 키나 하마트 가베르 벨로 야흐몰 베욤 낙함 그리고 35절에 받아주지 않는다 로 이사 받지 않는다 페네 얼굴을 콜 모든 코페르는 여기 보상 기페르에서 나오죠. 기페르는 원래 덮다는 말 커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죄하다 보통 레위기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기페르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멸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용서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그 결국은 여기 보면 덮어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보상도 또는 덮는 것도 편에 받아주지 않는다 몸이 더러워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배는 여기 보면 아바가 원하다 원하지 않는다 뭐를요? 타렙의 많은 그리고 쇼하드는 보상 선물 또는 뇌물도 쇼하드예요. 예, 뇌물 같은 것도 많은 것도 원하지 않는다. 결국은 물질로 보상받기 참 힘들다. 어떤 몸이 더러워졌다. 또 정신이 더러워졌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죠. 잠언 6장에 상당히 로이사 베네콜 코페르 벨로 요베키 타르베 쇼하드 이렇게 읽으면 되고 물론 내용상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 간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우리 1절에 11절 게으름 그리고 남에 대한 교만 거만 이런 거 15절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들 부도덕 특별히 이제 성적인 죄 이런 것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20분 만에 본문을 보고요. 단어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십시오. 단어들 보면 많아요. 제가 이걸 다 정리가 사전 이제 준비하고 있죠. 이거 정리하는 데도 한세달 10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서너 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단어를 많이 찾고 이렇게 한 건지 마사 성경에 여러분 고마움을 아셔야 됩니다. 한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원어가 근거가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작업이에요. 사실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볼 것이 70인역 볼까요? 단어들이 어떻게 좀 번역이 됐는지 그렇게 좀 보는 겁니다. 오늘 23절부터 35절까지 23절부터 좀 비교해 보면서 이거는 이제 주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그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여기서부터 관심 없는 분은 나가셔도 돼요. 28분 조금만 보죠. 루크노스 덩풀 엔톨레이 엔틀레이 요거 이제 미츠바에 대한 번역이다. 이게 신약에 보면 세계명을 주노니 가이 뭐 이렇게 할때 엔틀레이 계명이라기보다 명령 그리고 다음에 빛길 생명의 길 그다음에 엘렌코스가 이게 책망이죠 그죠? 엘렌코스 엘렌틱스라는 게 이제 옛날에 경책학 또는 뭐 우리 조직신학에 이제 그런 거죠. 조직신학에 엘렌틱스가 있었어요. 옛날에 파이데이아는 파이데이아 뭐 아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파이데이아는 뭐 가르침 이런 뜻이죠. 그래서 파이데이아 교육 참 파이데이아 교육이란 말이죠. 교육이라는 말이 코렉션 이런 뜻으로 썼다. 그 외에 이제 단어만 오늘 보겠습니다. 시간이 30분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단어들 쭉 한번 보고 뭐 창녀 같은 경우는 보로네스 그냥 여자 음란한 여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불은 불이고 가슴이 이게 골포스 이게 가슴 해커가 골포스네요. 옷은 히마티아고
탄다 이런 뜻이고, 27절, 28절에 걷는다 페리파타오. 이제 걷는다 할락은 페리파타오예요. 살다는 조금 느낌이 다가 걷다 살다 이런 뜻이고, 다리는 포다스 발바닥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죄가 없지 않다. 이거 보면 죄가 없지 않다, 죄 없지 않다. 아토오, 요게 낙하에 대한 번역이네요. 아토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보는 단어는 아닌데 70인역에만 나오는 단어네요. 29절에 아토오, 이게 죄 없지 않다, 낙하에 대한 번역이에요. 낙하 요 단어 한번 보고요. 네. 만년은 앞토는 손댄다, 건드린다 이런 뜻이고, 신약의 단어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따오마스톤, 놀랍다, 클랩도 숨긴다, 훔친다. 클레프토. 이게 도둑질하다 이런 말이죠. 클레프토. 그런 말이고, 단어들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배나 갚아야 된다. 갚다. 아포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아포 티노, 여기 갚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가늠한 자, 가늠한 자, 모이, 가늠한 자가 모이코스죠. 참 이게 아마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모이코스, 맞아요. 이 모이코스란 단어가 모이코스, 가늠하는 사람, 여기 나오죠 이 단어. 그리고 그의 영혼을 파괴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게요. 욕망, 그 다음에 불명예, 뭐 아티미아, 티마오에 대한 불명예, 뭐 조금 이런 단어들 나오고요. 쉬지 못한다, 34절. 그 영혼이 질투, 두모스는 뭐 젤러스, 두모스 이런 거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35절에 어떤 보상도 받아주지 않는다. 여기 보면 안타 알라소. 어떤 것도, 여기 보면 보상을 루트론은 루트로스, 루트론, 랜섬, 마태복음 이런데 보상, 랜섬이란 단어, 루트로스, 대적. 어떤 그 엠미트, 미움, 에크트로스, 미움, 뭐 이런 거네요. 에크트라. 그래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크게 뭐 다른 거는 없고, 오늘 단어만 체크를 한번 70인역 했고요. 특별히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그래도 32분이 넘어버렸네요. 30분 안 넘으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많이 가버렸네요. 모이커스, 요거는 이제 가늠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본문을 이해하시고 영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70인역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문의 그런 단어들, 그래서 마사를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이런 단어들 다 이제 제공받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 이제 풉니다. 풀어요. 다 풀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마사 구독 안 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